3년전 때는 좀 긴장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았고 문제도 많았고 보는데 근데 이번에는 좀 더 여유 있고 즐겁게 공연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으로 온 것 같습니다. 지하철 사고에 이어 이번엔 재밌었던 것 같아. 좀 뭔가 결과적으로는 좀 그래도 우리한테 동기부여가 됐던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저번 투어보다 조금 늦게 했나요? 저번 투어보다 공연은 조금 늦죠. 아니 뭐 잠깐만 한 번, 두 번. 두 번. 그치. 네 번밖에 못했구나. 네 번 했나? 그러네. 네 번밖에 못했네. 아, 다섯 번 했구나. 그럼 여섯 번이네? 그럼 횟수로 보면 비슷하네. 형언니랑. 3일에 한 번 했다고 치면은. 근데 이제 몰아서 하고 막 이래가지고. 투어? 뭐가 있을까? 리뷰할 만한 게. 공연. 공연은 그래도 좀 다 기억에 남는 것 같아. 오늘 공연 어땠습니까? 말씀을 해주십시오. 재밌었어요. 어디까지가 임합니까? 여기? 저기 저 사람 인터뷰해라. 어? 이 곡을 왜 왔습니까? 아 여기 다 왔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밥 먹고 올까? 밥 이제 먹었잖아. 안 먹은 사람. 무게가. 무게 얘 괜찮지? 얘 좀 널널한 편이야. 제재야. 네? 에어시브에도 몸이 없어. 아니요? 에어시브에 왜? 이거 완전 눌려가지고 흔들릴 것 같아. 꽉 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 안 먹어. 2012년은 아마 월드컵 때문에 월드컵 올림픽 때문에 그런가
2012년에는 왜 안 먹었을까? 2012년은 그냥 흐지부지 지나갔어. 그러니까 서울소니 갔다 오고 나서 이거 뭐 계속 갑시다 이랬는데 앨범 나오고 상 받고 또 프로젝트가 몇 개 걸려있는 게 있었어요. 뭐 2013년에도 참가 신청도 했다가 약간 흐지부지 그냥 안 가게 됐던 것 같아요. 뭐지? 제일 큰 이유는 아마 그 경제적인 이유가 좀 되게 컸을 거고, 이번에는 그냥 어떻게든 가자 했던 것 같고, 아마 묘하게 다들 이제 이게 좀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다 마음속에 했던 것 같아요. 멤버들 셋이 다 사실 이렇게 약간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제 데뷔 안에서는 그게 좀 깨지고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는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끊어진 거 테이프 다 보이는데 안 한 것처럼 다시 뭐 이렇게 붙여놓는 게 별로 웃긴 것 같아. 미국 같은 벗겨 뭘 살? 뭐 이렇게 차 이렇게 뜯어져 있는데 다시 원상복귀 해놔. 완벽해. 성의 표시로 하는 건지. 열었었어요? 응. 뜯어졌어. 아야. 설명하기 애매한. 그렇지. 설명하기 정말 어려운 게 그런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내 주변 친구들이, 같은 음악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포지션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데, 그게 뭐 딱 육안으로 봤을 때 확인된 건 나지. 아, 쟨 드럼을 치고도 드럼이구나. 그리고 제주하고 구루의 포지션을 되게 애매하는데, 이듀테이프가 갖는 매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게 어떠한 누가 무엇을 하고 있다 라는 거를 모르는 거? 그게 뭐야? 응. 그게 뭐 하는 거야 이게? 근데 우리는 각각 맡은 파트가 잘 나도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우리 셋이 안 한다면은 또 그건 아닌 것 같아. 누가 와서 야 너가 제재 파트를 해, 그럼 그 사람도 그럴 것 같아. 뭘 할까요? 진짜 그런 것 같아. 그거 유치해. 그걸 뭘 나누고 그래 요새 촌스럽게.
다음에 이제 시카고에 있는 시카고 주립대학 같은 이제 거기 대학교 방송국에서 인터뷰랑 스튜디오 라이브를 하고 싶다고 또 섭외가 와서 아 좋다 그래서 시카고로 가게 된 거고 Yeah? Okay. Should I get some of the ice? Probably the need. Maybe two? Two to the ice? Yeah. Okay. Maybe. Okay. Cut, 잡아줘. 드럼 각 잡아. 드럼 어디 잡아주세요? 센터에. left, right? Which one was it? Left. Okay. Do you have a spare TS cable? This one? This one. The video tape 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너무 머리가 아팠어. 잘 돼야 된다, 잘 돼야 된다. 나는 좀 더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그냥 무대에서 즐겼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했었어. 그리고 좀 내가 해보지 못한 장르. 밴드 생활 20년 동안 하면서 진짜 안 해본 밴드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새로운 밴드, 그리고 정말 내가 마음 편히 음악할 수 있고 그런 밴드를 찾고 있는 와중에 일렉트로닉이라는 장르를 처음 접하게 된 거야. 일단 뭐 그러면은 밴드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부탁드릴 때 추구하는 음악의 방향이나 뭐 특별한 장르 같은 게 혹시 있으시다면 저희는 일단은 일렉트로닉 음악을 일렉트로닉 밴드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락 밴드나 그런 밴드와 뭔가 추구하는 게 다르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저희가 좋아하는 소리나 이런 것들이 신디사이저나 전자악기이고 그걸 이용해서 저희가 좋아하는 음악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장르나 사운드에 대한 어떤 규정 같은 건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스스로 그냥 하고 싶은 걸 한다는 느낌이 강한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주세요. 또 해? 아 됐나? 이름 내 유래에 대해서 설명을 이름이요? 네 이디어테 이름 어느 날 잠에서 깼는데 머리맡에 적혀 있었어요. 되게 새로운 대답이지 않았나? 다들 점지받은 그런 이유. 너를 안 이유로 처음. 그러면은 지금까지 한 얘기는 다 뻥이었던 건가? 아, 뒷면에 있었어. 뒷면에 앞면에 에이저 테이프라고 써있고 뒷면에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라고 써있었던 거. 괜찮다. 괜찮죠. 박혁거세 같은 이름이죠. 알았어, 앞으로. 저희 그냥 처음에 테이프란 단어만 먼저 지어놨었어요. 그때 이름 막 지을 때 카세트 테이프가 완전 막 없어지는 걸 되게 속상해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 카세트 테이프가 없어지는 게 너무 속상해서 테이프란 단어를 일단 골라놓고 어떤 테이프가 좋을까를 고민을 막 하다가 이디엇이란 단어가 딱 보여서
리엇이라는 단어를 고르고 이렇게 붙여보니까 T가 두 개인 거예요. 그래서 T를 하나 빼고 그러니까 이디엇 에잇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처음 막 이렇게 모여서 할 때는 보통 밴드 그러면 이제 막 노래도 하고 기타나 베이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희 막 또 막 돌리고 있고 막 소리도 이상하고 막 그래서 아 우리 이상한 소리 계속 만드니까 이제 테이블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었고요. 네, 그렇게 뒷면에 써 있었어요. 그 기본적으로 잘 하고 싶죠. 잘 하고 싶은데 잘 하고 싶은 게 목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그냥 과정이나 도구 같은 거고 재미있게 뭔가를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잘 해도 재미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뭐 공연도 그런 것 같아요. 좀 부족해도 재밌게 하면은 되게 기억에 남는데 잘해도 뭔가 재미가 없다고 느껴지면 그냥 흘러가는 공연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시카고에서 넘어갈 때잖아. 그 시카고에서 우리가 음식을 많이 반찬을 많이 샀는데 많이 남았어. 그걸 또 싸갖고 간 거야. 그 6시 10분인가 비행기인데 이제 탑승을 안 시키는 거야. 그래서 딜레이 됐나 보다. 이러고서 제재랑 리화랑 학송이랑 앉아서 빵이랑 이제 막 치즈랑 슬라이스 햄이랑 이런 거 꺼내가지고 샌드위치 만들어서 먹었어. 고추장 앉아가지고 걔랑 나는 이제 여기 시카고 핫도그 여기 특산물이야 이러면서 이제 그 옆에 가가지고 공항이니까 거기서 맛있게 먹고 반대 6시 10분이 되는데 이제 전혀 기별이 없는 거지. 표 보여주면서 야 얼마나 딜레이 됐어? 그랬더니 야 이 비행기 저기야 그래. 바로 맞은편이 그럼 못 탔지. 진짜 배고팠겠다. 너 아침도 안 먹구나. 아, 아침 먹었지? 먹을 거 없어. 먹을 거 없냐고? 핫도그 있다. 120kg. 일상적인 삶이 아니니까 완전히 되게 엄청 피곤하고 막 분명히 공연할 때 문제가 생겨. 우리도 그때 투어할 때도 사실 그 투어하기 전에 서울소녀 하기 전에 한국에서 공연할 때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있었던 게 한 번도 없었어. 근데 투어 때 매번 문제가 생기는 공연할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일 때도 있고 우리의 책임이 아닐 때도 있고
그 엄청 당황스럽고 긴장하고 그러고 공연하고 나오면 사실 되게 피곤하거든. 뭐 피곤하기도 하고 좀 아쉽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몸도 피곤하고 잠도 못 자고 그리고 형들도 나이 있으니까 몸도 안 좋아. 투어하면 몸 피곤해가지고 난 괜찮은데 형들이 힘들더라고. 근데 그런 상황이니까 엄청 감정적이 돼 사람들이. 요번에는 그래서 나도 되게 조심하고 형들도 되게 조심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때 엄청 트러블이 있었지. 멤버들 사이에? 멤버들 사이에는 안 하고 나랑 구려형하고. 그러니까 구려형이 좀 내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구려형을 만났고 그때는 이제 음악하기도 전이었고 친구였고 그냥 친구라기보다는 형 동생이었지. 아주 형동 되게 형 동생이었어 우리 사이는. 그리고 음악을 시작하면서도 근데 내가 많이 배우는 입장이었고 이디오탭 시작할 때도 나는 그냥 집에서 혼자 음악하던 애고 형은 이미 유명한 DJ였으니까 내가 형한테 엄청 많이 배우고 따르고 했단 말이지. 그래서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욕도 많이 먹고 좀 잔소리도 많이 듣고 그런 관계였는데 서울 소닉 왔는데 나도 이렇게 낯선 사람들이랑 뭔가를 해본 게 처음인 거야. 이디오탭 하기 전까지도 사실 만난 사람만 만났고 그러니까 누가 소개해주는 사람들만 만나고 이디오탭 하고 나서도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구류 형이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나고 미팅을 하고 기획을 하고 이런 거는 이디오탭에서 거의 구류 형이 다 하고 있으니까. 투어를 시작했는데 투어를 시작하기 전까지도 사실 별로 안 친했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밴드들하고. 근데 투어를 시작하고 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막 잘 어울리고 막 한단 말이지. 투어 시작한 지 이틀 지났나? 3일 지났나? 캐나다에서 한번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 구류 형이 나한테 뭐라고 했었어. 너 그러지 말아라. 근데 내가 뭔가 실수를 해가지고. 근데 내가 평소 같았으면 둘만 있었으면 아니면 밴드만 있었으면은 에 형 앞으로 조심할게요 이게 될 텐데 사람이 많은 데서 그게 하니까 나도 뭔가 이렇게 기분이 나빴던 거야. 그래가지고 으아 이렇게 한 거지 사람들 있는 데서. 그랬더니 구령도 놀랬고 나도 놀랬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때부터 투어가 끝났고 한국에 와서까지 되게 불편했어. 그러니까 나도 뭔가 좀 그런 마음속에 뭔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구류 형도 내가 그런 걸 갑자기 이렇게 보여주니까 되게 당황했던 것 같고 게다가 또 구류 형이 투어하면서 몸도 안 좋았고 그러니까 공연은 사실 공연할 때는 괜찮았거든. 공연을 할 때는 지금도 괜찮아. 뭐 그런 문제가 없어. 근데 내려와서 생활을 할 때는 그때 이제 뭔가 좀 그러니까 투어 기간에는 되게 좀 말도 잘 안 하고 놀 때도 좀 따로 다니고 막 그랬지. 그래서 좀 구류 형도 나한테 되게 서운해했던 것 같더라고. 아침 먹는 거 안 찍어도 되는 거 같아. 아, 맛있다.
글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건데 진짜 그냥 하는 거지. 야 그건 진짜 내가 모르지. 다 다르지 않을까 사람들마다.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이디어템이랑 뭔가 잘 모르겠고 그냥 까고 싶은 얘기는 얼마 전에 이제 이번 공연을 위해서 신곡 작업을 하면서 형들이랑 같이 녹음하고 믹스하고 그러고 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그냥 이디어테이프를 구성하고 있는 멤버들과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사람들과 이디어테이프이 더 잘 되고 더 멋있는 무대를 서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들 뭐 매니저도 있을 거고 회사도 있을 거고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이랑의 관계나 그런 사람들이 꾸려나가는 인생 그거 자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 드럼 세트 아무것도 안 돼 있었어. 아, 앞에는 제곱밖에 없었어가지고. 드럼 모듈, 레벨 좀 줄여주세요. 드럼 모듈 한 5dB만 내려주세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인풋 체크 다 되셨죠? 네. 예, 그럼 정리할게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아무 생각이 없어지니까 좀 덜 떨려. 그전에도 아, 잘할 수 있을까? 틀리지 않을까? 그런데 요새는 아무 생각이 없어지니까 잘 안 떠는 것 같아. 물론 남들이 보기엔 존나 떨게 보일 수도 있지만 겁나 떨었지. 지금도 사실 떠는데 그 공연에 항상 똑같은데 한 번 실수를 하잖아? 그러면 그 뒤로는 이제 난장판이 되거든. 이렇게 실수하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너무 힘든 거야. 그것만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근데 이제 다행히 시간이 지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좀 괜찮아진 것 같아. 그래서 막 생각 안 해. 아 공연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하면 근데 실수했을 때 데미지가 크더라고. 근데 그런 생각 아예 안 하니까 이제 좀 나아진 것 같더라고 요새는. 긴장했던 거는 내 생애 첫 공연이었던 거 외에는 없었던 것 같아. 긴장보다는 기대를 많이 하고 올라가. 기대를 많이 하고 올라와서 막 그런 거 있잖아. 옛날에 공연 처음 막 고등학교 때 공연했을 때는 관객들이 막 벌써 그려진 거. 아, 이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놀고
거기서 막 같이 부를 거, 노래 같이 부를 거고. 그런 기대를 갖고 무대 올랐는데, 아, 무반응들. 긴장이 아니라, 실망감? 그치. 긴장보다는 기대를 많이 하고 올라가는 것 같아. 일렉트로닉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꿈꿨던 거는 예쁜 여자? 야한 여자? 그냥 막 그런 거를 생각했었는데 다시 막 페스티벌이 오는 근데 그게 더 재밌는 것 같아. 의외의 반응이잖아. 의외의 반응이고 의외의 소득인 것 같아. 그리고 일렉트로닉 페스티벌에 와서 언제 그렇게 돌아보겠어. 막 기차놀이하고 막 모심하고 점프하고 막 슬램하고 재밌는 것 같아. 요번에 울트라 때도 보니까 관객이 이렇게 있었는데 저쪽에 원형 탈모처럼 동그랗게 없어지더라고 사람들이. 뭐라는 거죠? 자기들 너무 재밌게 놀더라고. 나도 거기 껴서 놀고 싶었어, 진짜. 오스틴에선 어땠습니까? 오스틴은? 오스틴은 텍사스 제1의 도시로서 맑은 공기와 제1이에요? 그렇다고 하던데 위키 보니까 제일 크더라. 아, 도시는 작은데 다운타운은 작은데 큰 것 같더라고. 지역이. 근데 휴스턴이 근데 위키 그랬어. 난 몰라. 그렇게 나왔어. 문화와 음악과 그게 오스틴에서 일정이 어땠냐고. 오스틴이 어땠냐는 게 아니라 뭐 이런 형이 다 있어. 아 형 이제 이상한 형이야. 오스틴에서는 공연을 한 번밖에 못했지. 아 알로에랑 사진 찍어야 되는데. 알로에 그러겠다. 손 찍고 와요. 이따가 기념사진 촬영 한번 해야겠다. 알로에 이렇게 이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딱 하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어떨 것 같습니까? 샌프란시스코는 샌프란시스코는 미국 서 해안의 중심 도시 중 하나로 그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는 어떨 것 같냐고. 힙스터들이 많아서 막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샌프란시스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것이 말로만 듣던 알카트라제. 봤어? 움직이는 거 봤어? 아니요. 안 움직이는데. 방금 아 저거 방 떠올랐잖아. 가끔씩 인터뷰 하면 그런 질문 하잖아. 당신에게 음악은 어떤 의미인가요? 왜 음악을 하게 됐나요? 근데 그 생각 맨날 하는 것 같아. 그 음악을 내가 왜 하게 됐고 어떤 의미이고. 물론 뭐 막 중학생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아, 음악은 나에게 어떤 의미지? 그런 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내게 음악은 뭐 그런 건 아닌데, 무슨 중2병 걸린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보면 그런 거야. 예를 들어서 작업이 잘 안 돼. 막 작업 안 되고 막 이러고 막 힘들고 막 보면은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드는 거고, 음악이 막 작업이 되게 잘 돼. 우와 되게 잘 된다, 이거 빨리 구려형 DRM 들려줘야지. 그러면은 역시 음악하기 잘했어, 역시 나에게 음악은 굉장한 의미가 있었어, 막 그런 거 있잖아. 되게 단순하게 인생 예, 이야기들이 그냥 되게 축약해서 담겨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약간 나는 밴드를 하는 게 인생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싶은 거라고 생각을 해. 이 멤버들과 그리고 우리의 밴드를 도와주고 있는 많은 사람들하고 다 같이 그런 영광을 좀 누리고, 어떤 무대, 내가 꿈의 무대가 있어. 그럼 아, 이 멤버들과 같이 그 무대에 꼭 서고 싶다. 막 그런 거 있잖아. 안 좋은 일이 생겼어, 멤버들한테. 그러면은 뭐 내가 그런 데 꼭 곁에 있어줘야지, 막 그런 것들. 그냥 뭐 친구, 뭐 우정, 뭐 사랑이 됐든 뭐 그런 많은 의미들이 되게 담겨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상상 못할 정도로 더 어떤 그런 감정들이 되게 격하게 가끔씩은 느끼거든. 몇 분이세요? 여기 난리 났는데 지금. 아 지금 완전 아내가 막 난리 뜨건 막 여기는 막 뭐 불가마 뭐. 아 왜 공연할 때 안경을 벗는 겁니까? 어 너무 많은 게 보이면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보고 싶어요. 오늘 공연에서 제일 안 보였던 건 뭡니까? 어 나의 과거. Your ID, sir? Yeah, inside? Anybody's ID's inside already? Hurry. Okay, she's inside already? Alright, I see all the ID's I can see right now.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tone Crush Entertainment proudly presents all the way from Seoul, Korea.
재밌는 것 같아요.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처음 시작했을 때 이렇게 재밌을 거라고 생각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음악을 하는 게 좋았고 뭔가 재미있겠다 한번 해보자 이런 거였는데, 지금 이디오테이프는 가끔씩은 아 이렇게 재밌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책임감이 좀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그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 그 이상으로 이디오테이프가 사랑받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럴 때는. 아까 비행기에서 얘기한 뉘앙스는 뭔가 그런 뉘앙스였어. 이제 알았어. 어, 그럼 질문, 질문. 어, 계속. 우리가 여기다 체크했다 걱정 말라. 아, 그러냐면. 아니야, 처음에 이걸 왜 네가 갖고 있어? 막 이랬어. 피곤해도 미국에 있을 때 좋았네. 미국 체질, 미국 스타일. 오자마자 스트레스 빡 받네. 일단 저번에 인터뷰했을 때 막 그런 얘기 했잖아. 막 그 저번 투어 때 힘들었던 얘기 막 이런 것도 했었고, 막 그동안 막 이제 갔다 와서도 되게 힘들었었던 일들 뭐 이런 것도 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뭐 쉽지는 않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좀 이렇게까지 오랜만에 붙어 있었던 거니까 멤버들끼리 다 같이 투어 중간중간에도 약간 좀 의견이 안 맞는다거나 좀 뭔가 이렇게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확실히 다행히도 공연을 하면은, 그리고 공연을 재밌고 잘 하면은, 재밌게 잘 하면은 그런 게 상관없다는 느낌이 확 들긴 하더라고. 확인하는 거지.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걸 하고 있나. 근데 사람이 멍청해서 자꾸 까먹잖아. 그러니까 잃어버리잖아. 그 잊어먹는다는 느낌보다 오히려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끈 같은 거를 잃어버리는 느낌이 가끔씩 드는데, 결국에는 또 공연을 잘하고 재밌게 하고 무대에 서서 형들이랑 이렇게 뭔가 말은 하지 않지만은 이야기를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공연을 하는 게 너무 좋고 재밌고 이래서 이런 걸 하고 있었구나, 그런 거를 되게 좀 오랜만에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야, 배불러. 기타 보면 원래 이런 데다 나와야 돼? 그거 하지 마. 제일 싫어, 그거. 뭐? 아, 그거 하지 마. 줄맨다 뒤로 뺐다. 오빠, 우리 해야지, 이거. 이거. EBS 스타일. 이거 해야 돼, 이거. 공감 스타일, 싫어. 좋은 친구들. 좋은 친구들. 이거. 나는 한국 팬인데 아저씨가 땀을 뻑뻑 흘려. 좋은 친구, 안 좋은 친구. 야, 3D 찍는데 지금? 야, 3D. 내가 봤을 때는 아니. 그거 내가 봤어. 근데 정말.